안녕하세요. 이제 10월 말이 됐습니다. 꽃을 가꾸는 가드너들은 꽃이 예쁜 상태로 오래오래 피기를 바라잖아요. 이 체리 세이지는 초여름부터 피기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 피고 있어요. 이 꽃은 삽목 한 개 2년 자라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 가을이 깊어져서 꽃밭이 예쁘려면 소극만한 게 없어요. 무던히 잘 자라면서 꽃 색깔도 다양하기 때문에 마당 여기저기 심어두면 한껏 예쁨을 자랑하게 됩니다. 소극의 장점은 어느 곳에다 심어놔도 서로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요. 흰색과 노랑, 분홍과 하얀색, 어느거나 서로 잘 어울리고 여기저기서 자기 모양을 적당하게 조화롭게 만듭니다. 늦봄까지 국화가 너무 크게 자라면 가지를 벌기 위해서 잘라주기도 하지만 그 후로는 전 바빠서 손을 못 봐줍니다. 그래도 저 알아서 이렇게 잘 자라줍니다. 이렇게 꽃이 많으니까 아직도 마당에는 나비와 벌이 많이 와요. 지나가는 등산객이 저랑 얼굴이 마주치면 꽃밭 잘 가꾼다고 하지만 제가 가꾸는 건 없어요. 정말 꽃 스스로 자연스럽게 알아서 피워줍니다. 여긴 현관 앞이에요. 가을이면 국화는 정말 없으면은 가을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사이에서 소나무 씨앗이 자랐네요. 어떤 모르는 분은 제 꽃밭을 보고 낙엽을 안 치운다고 좀 구질하게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절대 오해입니다. 저는 소나무에서 떨어진 가랑잎이나 낙엽이 있으면 마당에다 덮어줘요. 제가 우엉껍질을 깠다든가 배추잎을 땄다든가 하면 그걸 꽃밭에다가 뿌려줘요. 커피 마시고 난 원두 찌꺼기도 가서 뿌려줘요. 녹차 마신 찌꺼기도 꽃밭에 가서 뿌려줍니다. 그러면 확실히 풀이 안 납니다. 멀칭을 하기 위해서 바크를 사기도 했어요. 지금도 사둔 바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낙엽을 그냥 두고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열어보면 밑에서 미생물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연의 그름이 되고 제가 돈 안 드리는 잡초 막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누가 손님으로 오시면 이거 스님 꽃밭에 버려요? 어디다 버려요? 그러면 꽃밭하고 말해요. 저는 청화숙부쟁이 국화랑 같이 펴요. 이 보라색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얀 꽃은 해변 국화라는 꽃인데 구절초가 지고 나면 청화숙부쟁이와 해변 국화가 핍니다. 향등골이라는 꽃이에요. 이 꽃은 너무 풍성하게 자라서 제겐 거의 지피식물입니다. 구절초가 진 자리에 청화숙부쟁이가 만발을 했어요. 제가 꽃을 분류해서 심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서로 피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어우러지는 멋을 만들려면 분류를 하면은 어느 쪽에는 꽃이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건 구절초인데 화분에 심었더니 정말 예뻐요. 이곳은 과수원 옆이라서 거의 쇠뚜기 밭이에요. 그래서 강인한 청화숙부쟁이랑 소국, 지금은 지고 안 보이지만 석산을 많이 심어놨어요. 꽃을 키우다 보면 잘 되는 자리를 알게 돼요. 지금 여기가 수도가인데 이 자리가 굉장히 아내몬의 바람꽃이 잘 됩니다. 동네 고양이가 늘 놀러와요. 제가 식당 가서
멸치볶음 같은 게 나오면 팩 얻어서 갖다 줘요. 쿠커화분에 하나 저절로 핀 코스모스가 예뻐서 꽃꽂이해 놓은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해국인데 제가 조경석 사이에 심을 수 있는 지피식물 최고로 봅니다. 잎이 옆으로 낮게 뻗으면서 그 돌틈을 다 메꿉니다. 언덕을 조경해 놓으신 분은 알겠지만 흙이 빠져나가지 않게 영산홍을 심어도 그 사이사이에 괭이밥이라든가 너무 많은 잡초가 납니다. 그런데 바닷가에서 바람을 맞고 자란 DNA가 남아있는지 이게 바람이 없는 이런 내륙에 들어와서도 옆으로 뻗어요. 그래서 바위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꽃도 예쁘고 잎도 좀 독특한 연두색이에요. 그래서 색다름이 있어요. 반 그늘에 심어도 잘 됩니다. 햇빛도 잘 됩니다. 조경석 사이 지피식물로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것 보세요. 돌틈엔 고양이 밥이 천지예요. 봄에 새로 난 가지를 잘라서 삽목해 두면 늦여름이면 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 심어서 관리하면 3년만 지나면 이렇게 크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없는 데는 전부 괭이밥이 자리 잡았잖아요. 지금 삽목해 놓은 걸 미처 못 심었어요. 올해는 너무 더워서 삽목에 심은 것도 죽은 것도 있긴 했어요. 삽목에서 겨우 뿌리 내린 건 관리를 좀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햇빛이 안 드는 데예요. 그런데 이렇게 꽃이 많이 펴요. 그렇다고 제가 그름을 주냐 하면 그름도 주지 않거든요. 지나가는 등산객이 대문 밑으로 보이는 이쁜 풍경이에요. 전 돌석 축사한 데가 워낙 높고 많아서 해국 집착증이 있을 정도고 거의 찬양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노랑나비가 날아다녀요. 해국에 붙어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저는 담장 밖에도 꾸미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길이에요. 제가 이 길을 꽃길로 만들었는데 올해는 사정이 있어서 좀 손이 덜 갔더니 풀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낯질해서 이렇게 쌓아뒀어요. 내년 봄 꽃 심을 때까지 풀 못 나게 제 나름 잡초 방지예요. 예쁘죠? 백일홍과 메리골드는 이렇게 예뻐요. 장미는 다문다문 한 송이씩 피고 있어요. 구절초 이쪽은 좀 늦게 폈어요. 올해 억새를 좀 사다 심었거든요. 이건 강아지 풀인데 너무 예쁘죠? 수크령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강아지 풀하고 수크령은 흡사한데 수크령은 이제 외국에서 품종 개발을 해서 완전히 정원용 식물로 자리 잡았어요. 저는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뜻밖의 나는 꽃을 좋아합니다. 너무 예쁘게만 편집을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드려요. 예쁜 자리만 꼭꼭 집어서 찍은 사진은 늘 예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곳이 다 꽃일 순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저기 심어둔 소국만큼은 화사하게 만들어요. 가을 꽃밭 꾸미기 소국 예찬입니다.